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할 수 없기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또 신비한 주의 능력의 체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신령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들이 체험하지 못한 체험을 오늘 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육신의 역사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슴이 시냄을 찾기에 달려왔사오니 주여 저들을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사오니 이런 자가 반드시 하늘나라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계산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지정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만이 듣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로 세운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달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로 이끄는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나아가는 저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무장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대로 달려나갈 때 원수마귀 주사파들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주에도 놀라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구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대전대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다음 주부터 있는 미주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광 목사님 발걸음 발걸음마다 놀라운 동행이 되게 해주셔서 생각보다도 더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고 복음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자유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3,506개 아버지 자유마을을 우리가 완성하고 있습니다. 200석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반드시 당대표를 지명하여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위원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딱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불을 토하게 하시고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린 주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어떤 원수마귀 세력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